안녕하세요, 미스터 회단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게임은 남코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시리즈물로 대전 격투 게임 철권 8입니다. 철권 시리즈는 일본의 반다이 남코 철권 프로젝트에서 제작하여 발매하는 3대전 격투 게임입니다. 처음에는 세가의 버추어 파이터의 아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이후 여러가지 독자적인 차별화 노선이 성공하여 고유의 가치를 인정받고 철권 3부터 버추어 파이터와 대등한 위치까지 치고 올라가더니 철권 5, 철권 6 무렵부터는 버추어 파이터를 완전히 뛰어넘어 산 격투 게임을 대표하는 타이틀로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격투기로 분류하자면 종합격투기라고 할 수 있으며 아케이드에서 높은 인기로 매 작품이 일본 게임센터 내에서 인컴 랭킹 최상위권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가정용으로 출시될 때마다 초월 이식이란 단어가 붙었을 만큼 다양한 가정용만의 추가 요소들에 힘입어 특히 사랑을 받은 격투 게임입니다. 아케이드이드 버전에서는 선택할 수 없는 캐릭터들을 특권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해주거나 대두 모드, 철공 모드, 철공군, 철공구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온라인 연결이 필요 없이 바로 대전을 할 수 있으며 프랙티스 모드, 고스트 플레이, 지난 철권 3에 있던 철권볼 모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온라인 라운지 모드를 통해 실제 아케이드 장을 구성해 여러 사람들과 공간에서 만나 게임을 즐겨볼 수 있는 모드를 제공하고 이번에도 역시 랭크 매치가 있습니다. 캐릭터를 꾸미거나 아바타 등을 꾸밀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대전했던 게임을 저장해 다시 복귀해볼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됩니다. 철권8은 반다이 남코 엔터테인먼트에서 개발한 철권 시리즈의 8번째 1:1 격투 게임으로 코드네임은 폴레렛입니다. 30주년 기념 타이틀로 아케이드 시스템에 출시 없이 가정판 단독으로 출시되는 철권 게임입니다. 전작인 철권 7에 비해 저장 공간은 20GB 더 늘었으며 P버전은 P게임 입력 장치의 사실상 표준인 엑스박스 컨트롤러뿐만 아니라 듀얼센스도 지원합니다. 또한 레이지 아츠 사용 시 각각의 캐릭터마다 다른 햅틱 피드백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2년에 출시되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엑스박스 시리즈 X 미시리즈, 플레이스테이션 5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등 여러 언어로 제공되며 15세 이용과 등급을 받은 대전 격투 게임입니다. 비주얼적인 부분에서는 철권8의 최신작이기 때문에 전작과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좋아졌으며 떡진 것처럼 보이면 헤어, 그래픽 역시 이신하여 훨씬 봐줄만해졌습니다. 이펙트 역시 철권7 초기에 화려한 이펙트와 유사할 정도로 화려해졌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히트 시스템이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 덕분에 훨씬 속도감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의 게임 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철권만의 콤보 시스템 역시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히트 시스템의 추가로 다양한 콤보 루트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저장 공간, P버전에서의 입력 장치 지원 등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출시일은 2024년 1월 26일이며 빨리 오길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해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100만 구독자의 첫걸음 함께 동행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미스터 회단이었습니다.